네, 대형 쇼핑몰이나 주택가도 태풍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도로에서 넘쳐난 물이 건물로 유입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김민찬 기자입니다. 사람이 붐벼야 할 쇼핑몰에 손님은 온데간데 없고 얼음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넘친 물들은 아래층으로 폭포수처럼 떨어집니다. 영업이 한창이어야 할 상점들도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인근 도로에서 흘러들어온 물이 쇼핑몰을 점령한 겁니다. 비가 계속 쏟아지는데 이게 다 빠지질 못하다 보니까는 배수를 해서 바깥으로 보내는데 바깥에서도 같이 들어오니까는 계곡인지 도로인지 분간이 힘듭니다. 태풍으로 물폭탄이 내리면서 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주택가 도로를 삼켰습니다. 주변 주택가 주차장은 이미 물바다로 변했고 연신 배수 펌프를 가동해 보지만 물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급류가 휩쓸고 간 주택가도 엉망입니다. 창고는 가재 도구와 휩쓸려온 쓰레기 등으로 디범벅이 됐고 한쪽 귀퉁이에 세워둔 자전거는 손잡이만 겨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심의 상가와 주택가도 태풍으로 하루 종일 몸살을 앓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